고양이인데. 씨앗으로 발아 할 때는 그 햇볕이 필요해요? 상관없어요? 씨앗을 씨앗 발아 할 때는 햇볕이 필요 없죠. 아, 수분이 필요해요. 수분만 맞춰줘요. 따뜻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실생은 실생의 두께 3배를 심는 게 원칙이잖아요. 보통 포도나무가 만약에 3cm다 3cm에 한 10cm 정도 이렇게 파고 심는 게 보통 3배 정도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근데 뭐 수종에 따라 다 정확한 건 아닌데 대개 3배로 봐요. 3배. 집에 이렇게 씨앗 몇 개 심어놨는데 베란다는 좀 추워가지고 발화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온도예요. 온도. 방에 들여놓으면 따뜻한데 발화는 햇빛하고 상관이 없어. 선생님, 햇빛은 잎이 나왔을 때 햇빛이 네. 필요한 거죠. 그 산에서 흙을 퍼왔는데요. 그 흙이 거기에 그 박테리아가 있어서 그걸 균을 죽인 다음에 뿌려야 되나요? 화단에다가? 모르죠. 산에서 흙을 좀 갖고 왔어요. 흙은 아니 저희 퍼왔어요. 아니요, 죽일 필요 없죠. 저희가 처음에 그 화단에 경량토를 채워놨어요. 그 처음에 집을 지을 때 그 경량토로 집을 정원을 꾸밀 때 경량토로 꾸며놓으니까 경량토가 수출업을 갔잖아요. 네. 경량토라는 게 그런 펄라이트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펄라이트, 인공토야. 예, 예. 펄라이트.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 아, 수출업을 갔대요. 근데 그거를 다가 유지할 수 없으니까 석죠. 그게. 그것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걔네들이 흙을 좀 많이 갖다 섞어줘야 되는데 위에다 살짝만 뿌려주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야 그거 90%가 경량이고 흙은 진짜 못 보나요. 그거 잘못 심은 거예요. 그죠. 잘못 심었죠. 헐라이트를 90% 쓰는 게 어디 있대. 아니 그런데 네. 집 저 감량하셨으니까 진짜 잘하시겠네요. 옥상에 네. 그것만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린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아이 조경하셨다며. 설계도에 나오는 것만 하니까 그 조경. 예. 저번에 조경 그 교수도 여기 와서 교육하셨어요. 예. 옥상에도 그것만 해놨는데 이게 살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하자야 뭐 하자 기간이 그러니까 뭐 우리야 뭐 그때 그 도면대로 그 헐라이트를 90%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90%도 더 그게 가볍죠. 네. 가벼우니까 걔도 옥상 같은 데 나르기 힘들잖아요. 씻지, 그게. 섞여야지 50대 50도 좀 그럴 거예요. 50대 50이에요. 90대 10이에요. 흙이 아, 그런 말이 그 잘못 95대 0.5밖에 안 돼. 그게 헐라이트는 수분 흡수량도 없어. 그거는. 반독인데 그렇게 해놨지? 예. 예. 어디야, 지금? 잘못됐네. 잘못했죠. 인천시장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조경업자들이 모르니까 아우 그런 거야. 그래서 흙을 수시로 산에 가서 퍼와요. 하다가 섞여서 그거는 그냥 노동이 아니라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 그거를 여기서 내가 흙을 파줄 테니까 차를 대요. 차에 다시 여기까지 올라. 네, 다 올라와요. 차 여기까지 들어가. 그리고 여기 요거 땅 파는 거 생땅 좋아요, 여기. 이것도 괜찮아요. 야, 진짜 흙이요. 열산만 크잖아요. 그거 차 가져오세요. 내가 몇 바퀴 가서 실어드릴게. 그 차로 가야지 그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고 그래.